확장 개통한 파나마 운하의 역대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이 통과했습니다. 지난 20일 하파그로이드의 1589TEU급 발파라이소 익스프레소가 파나마 운하 통항에 성공했는데요. 이 선박은 현대사무중공업에서 파나마 운하 통항에 맞춰 건조된 것으로 5척의 시리즈 중 첫 번째 선박입니다. 내년 4월 나머지 4척의 선박이 건조되면 모두 파나마 운하를 지나게 됩니다. 지난 6월 26일 확장 개장한 파나마 운하는 북미 동안 항로의 메가 선박 시대를 열었는데요. 파나마 운하 확장으로 통과 가능한 선박의 크기는 기존 4500TEU급에서 14000TEU급으로 3배 정도 커졌습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